한국도로공사가 오늘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일부를 개통했습니다. 추가 개통된 구간은 조안IC에서 양평IC까지 12.7km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총 연장 263km 길이에 수도권 제2순환로 개통 구간은 절반 넘게 개통됐습니다. 잔여 구간까지 완전 개통되면 북측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로 포천에서 화도가, 동서측으로는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이동이 수월해져서 연간 1,560억 원의 편익 발생과 주행거리는 20km 넘게, 주행시간은 19분 단축되어 남양주와 양평 간의 접근성은 더욱 향상되어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기대됩니다. 잔여 구간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입니다.